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저 오늘 아파하고. 어? 저 아파하고. 그렇지, 아플 수밖에 없지. 약속 안 지키니까 약속 지켜야지 몸이 안 아프지. 저 아파하고 병원에 들어와. 그러니까 몸이 내가 안 아프려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동생하고도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야 내 몸이 안 아픈 거야. 아니, 근데 여기 병원 쪽에 이내 가려고 했는데 쉬워져서. 그럼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 주소 알려줘봐봐. 그 고칠 수 있으니까. 저 지금 할머니 왔어, 할머니네. 괜찮아, 할머니 계셔도 상관없어. 할머니 계셔도 더 좋아, 할머니 계시면 돼. 아니, 내가 너무 아프니까, 애기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동생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자꾸 아프더라고. 내가 은행 가려고 하니까 은행 가는 도중에 쓰러져갖고 혈압이 있다고 하냐. 동생이 자꾸 그렇게 만들고 있어. 처음에 괜찮았다가 이게 동생이 자꾸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 아니, 발작이, 나 발작 안 일으켰다니까. 발작 일으키는 게 뭐, 발작이 뭔데요? 동생이 그렇게 몸을 아프게 만들어 지금. 내 말 좀 듣고 해봐. 힘도 하나도 없고 지금 어제 이틀 동안 뭐 아무것도 못 먹고 탈수, 병원에서 탈수라고 그래갖고 인계려갖고 병원비는 10만원이 나와갖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내가 정신하고 내가 등대변에 더 5만원 줘야 될 거를 또 병원비만 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 내가 그 해주고 그 다음날 내가 가서 내가 지압을 해주겠다 했잖아. 그랬으면 몸이 그렇게 안 아프고 내 몸도 좋아지고 할 텐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야. 내 말 안 들어도 평생 가도 이렇게 병 낫지 않아. 응? 알아? 병원인데 탈수라고 하네. 탈수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 말 좀 듣고 하라고.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동생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얘기했어. 아, 이 사람아. 동생이 보여야만이 그게 되는 거야? 응? 동생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안 보여야지. 내 눈에 동생 보이면 되겠어? 동생이 안 보여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야. 응? 아니, 동생이 다 죽어갖고 화장했는데 육신이 없는데. 육신이 없어도 그 영혼은 존재한단 말이야.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영혼도 안 보이는데요. 그 영혼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지. 왜 영혼이 봐야 돼?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말만 듣고 하면은 몸도 안 아프고 어? 정상적으로 애기 키우면서 살 수 있단 말이야. 죄송한데 조상님이가 살려줄 수 있어요. 내가 살려준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말 안 듣고 하면 나도 안 고쳐줘. 아니, 내가 의정부, 내가 그 의정부 어디에 거기가? 무슨 의정부 몇 필요성인데 거기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간다고 했잖아.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응?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말 좀 듣고 해. 내가 병원비가 응급실 병원비 10만원이 나갔고. 1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이 나가, 병원비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1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앞으로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내 몸이 못 움직여, 앞으로. 어? 꼼짝도 못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응? 아니, 이거 귀신이 있어요? 지금 겪어봤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동생의 귀신병이야, 귀신병. 무슨 얘기지 알아? 아, 귀신병이요? 그래, 귀신병이니까 그건 병원 가도 고치지 못해. 내가 고친다고 했잖아. 내가 그날 해주고 그 다음날 내가 찾아가서 해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말을 듣지 않고 고집만 피우냐고. 자꾸 고집 피우고 가면은 절대 못 고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동생이 아직도 정신이 안 올라왔어요? 동생이 아직 안 가고 내 몸속에 있어. 동생 나와봐. 그 동생 나와봐. 네. 너 왜 자꾸 언니 힘들게 하고 있어? 네가 자꾸 언니 힘들게 하고 있지? 네. 맞아, 맞아. 맞아요. 네가 그동안에
언니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지? 언니 죽이려고. 개신만년.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네 동생 빨리 약속 지키게 만들어. 그래야 네 조상 천대해 줄 거야. 그 영신아 김도사하고 약속한 거 돈 5만 원 보내라고 해. 언니 계속 병원에 보낼 거야. 개심한년! 린린이 자꾸 언니 힘들게 하고 언니 자꾸 밥도 못 먹게 하고 병원에 가서 혼수 상태 일으키게 한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언니 용서해 주고 언니 보살펴 줘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미 너는 죽었고 언니는 또 아기가 있지 않느냐? 아기를 위해서 네가 살려줘야지. 나 언니가 언니도 같이 똑같이 만들게 해줄 거야 언니. 개십만 년. 내가 네 년을 갖다가 잡아다가 불쌍하게 치부할 거야. 자꾸 고집을 피운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영신한 말, 영신한 김도사 말을 듣겠느냐? 어떻게 할 거야? 분명하게 대답해. 저 지금 올라오고 싶은데 언니가 자꾸 눈에 밟혀서. 그러니까 너희의 원가 하나를 풀어서 저승에 올라가게 도와줄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언니 힘들게 하지 말고 언니 집으로 오게 해. 알았어? 언니 밥도 못 먹고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언니 괘씸해갖고 언니 죽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가 언니 용서해주고 언니 살려줘야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네가 자꾸 언니 힘들게 한다면은 응? 언니는 평생 가도 밥도 못 먹어 굶어지고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알겠느냐? 맞아 맞아. 우리 애기 어떻게 해요? 근데 너는 어차피 네가 죽인 애기들 전부 다 온갖 하늘 달래서 옷을 샀어. 다 보내줄 거야. 우리 애기는요? 그래, 네 애기들 다 영혼들 불러가지고 옷을 사갖고 다 하나씩 입혀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언니도 네. 가지고 살려줘. 네. 그 네 옆에 애기 있지? 네. 근데 애기, 넌 잠깐 나가 불러면 다시 나오고 넌 잠깐 내려앉아. 그 애기 불러봐. 아가야? 네. 아가야? 네. 그래, 아가 너는 몇 살 때 죽었어? 뱃속에 있을 때 죽었어? 뱃속이야. 그래, 그 네 엄마가 너를 죽이고 그 네가 엄마 죽게 했지? 네. 네가 엄마 죽게 했어 안 했어? 엄마 죽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거지? 네.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미 엄마는 죽었는데 엄마 죽었는데 네가 엄마 마음을 달래줘야지. 네. 그래, 우리 아기 착하지? 네. 그래,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네. 내가 누구야? 법사님. 그래, 나는 용신한 김도사야. 근데 이들 같이 저승에 올라가지 못한 영가들 저승에 올려보내지는 용신한 김도사다. 엄마랑 나도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그래,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었는데 죽은 엄마가 그 너를 뱃속에서 죽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갈기갈기 다 찢었어, 내 몸만. 그랬구나. 아이고, 병원에서 그냥 갈기갈기 찢었어? 병원에서 내 몸이랑 척추랑 심장이랑 다 찢어서. 그래,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낙태시킨다고 전부 다 갈기갈기 찢었어. 꺼냈구나, 그지? 그래서 네가 온갖 한이 많았지? 네. 그래,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애기 미안하다. 나도. 세상에 살고 싶었대. 그래, 아가야, 미안하다. 에? 엄마가 잘못했어. 그래. 엄마가 유산시켰죠. 그래, 엄마가 유산시켜가지고, 죽은 엄마를 그렇게 원망을 했었구나. 그지? 네. 그래, 이미 엄마는 죽었으니, 어찌하겠느냐? 네가 엄마 마음을 달래주고, 엄마하고 좋은 곳에 가야 될 것이야. 알겠느냐? 나 엄마 옆에 있죠. 그래. 또 네 말고 또 있지? 네. 몇 명이나 있어? 저 아들이요. 아들도 있어? 아들. 그래. 아이고, 불쌍한 놈들. 그래, 엄마가 그 너희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저는 아들이에요. 아들이지? 네. 그래, 엄마가, 죽은 엄마가 너희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미 엄마는 죽었지 않느냐? 엄마는 죽었으니까 엄마 마음을 달래주고 너희들도 좋은 곳에 가야 될 것이야. 알겠느냐? 지금 나 구천에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언니가, 그 엄마의 언니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이모 괴롭히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이모 괴롭히고 엄마가 또 이모 괴롭히고 있지? 아, 어떻게 알아요? 네, 이놈, 나는 용신원 김도사야. 알겠느냐? 의정부에 계시죠? 그래, 나는 의정부에 있다. 그럼 이모가 엄마, 죽은 엄마하고 너희들 저승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지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모두 다 좋은 길날을 잡았어. 조상 천도해줄 때 너희들 반드시 올라가야 될 것이야. 알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도와줄 거냐? 나쁜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 나쁜 아기는 아니지. 난 관리하게 찢어졌어요. 그래, 너희들 마음을 달래주고 저승에 올라가게 도와준다면은 너희들 원가 하늘 풀고 올라갈 수 있겠지? 아직 못 올려갔어요. 그래, 분명하게 대답을 해봐. 그 이모가 너희들 마음을 풀어준다면은 엄마하고 같이 올라갈 수 있지? 그래. 제가 엄마 죽였죠. 그건 네가 엄마 죽인 건 알고 있어. 네가 엄마가 살아있을 때 아파트에서 애기 얼굴 보여준 것도 네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애기 잡으러 갔다가 결국은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냐? 맞아, 안 맞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용신은 김도사지. 내가 보통 무당인 줄 아느냐? 무당 아니에요? 용신은 김도사는 무당이고 퇴마사야. 너희들 원과 하늘 달래주는 용신은 김도사야. 알겠느냐?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지금 이모 살려줄 수 있겠느냐? 뭐요? 그래.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모 힘들게 하고 죽은 엄마가 이모 힘들게 하니까 이거 은행 앞에서 쓰러졌어요. 왜, 뭐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돈못 붙이게. 개심한 놈! 용신은 김도사도 임마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무당이야. 돈을 붙이러 갔다가 앞에서 내가 혼수 상태 만들었다. 개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용신은 김도사가 화가 나지 않느냐? 용신은 김도사가 화가 나면은 너희들 저승에 올라가지 못하고 반드시 삼지창에다 꽂아다가 불쌍하게 태워버릴 거야. 알겠어! 어디 감히! 괘씸한 놈 새끼들, 지금 당장 이모 보고 언니에게 가서 돈 붙이라고 해. 알았어? 내가 못 붙이게 할 거야. 개놈의 새끼들, 용신은 김도사가 분명히 대답했지. 했어 안 했어? 삼지창에다가 너희들 꽂아가지고 불쑥에다 태워버린다고. 또 그렇게 할 거야 안할 거야? 이모 은행 앞에서 뜨 주저앉았죠? 이놈 새끼들이 계속 그렇게 이모 힘들게 하고 있지 않았느냐? 어디 감히? 신령님을 우습게 알아.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내가 누구야? 법사님이요. 그러니까 임마, 용신의 김도사가 화가 나면은 너희들 다 불쑥에 태워버릴 거야. 영원히 저승에 올라가지 못하게 할 거야. 알겠어? 네 놈도 그렇고 네 죽은 너희 엄마도 전부 다 불쑥에다 태워버릴 거야. 다시 한번더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알겠어? 이모 밥도 못 먹었나 봐. 개놈의 새끼들, 용신의 김도사가 쫓아갈 거야. 어디 감히?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이모가 저승에 올라 보내준다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할 거야? 언니에게 가서 돈 붙이게 하고, 그리고 이모 집으로 가게 도와줘. 그리고 좋은 날길 잡았어. 너희들
저승에 올라가게 죽은 엄마하고 도와줄 거야. 어찌 하겠느냐? 우리 엄마가 나를 산산조각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너희 죽은 엄마가 너희들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라고 일러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 절대 이모 힘들게 하지 말고 이모 도와줘야 될 것이야. 알겠느냐? 이모 딸내미 있던데. 그래, 딸내미도 힘들게 하지 말고 네가 자꾸 딸내미도 딸내미도 아프대. 딸내미도 내가 죽이려고. 개놈의 새끼,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엄마 갈까? 내가 지금 간다면은 너희들 꼼짝도 못하게 아주 그냥 밑바닥에다가 처박아놓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무서워요. 어떻게 할 거야? 분명하게 대답해. 이모 도와줄 거야? 네. 그 이모 도와주고 이모 지금부터 밥 먹게 만들어. 알았어? 밥 먹게 하고 은행 가서 돈 5만 원 붙이게 해. 그러면 너희들 저승을 올라가게 도와줄 것이야. 이모가 은행 가다가 중간에 이모가 은행 문 앞에서 내가 쓰러지게 만들었다. 네, 돈 못 붙이게. 네, 이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야. 내가 돈 못 붙이게 했죠. 너희들이 이모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맞아. 왜 이모를 죽이려고 그래? 이모 도와주고. 이모는 다 이모는 애기랑 키우고 나는 산산조각 만들고 계심해서. 그래, 미안하다. 이모가 미안하다고 할 거야. 용서 빌고. 너희들 죽은 애기들 모두 몇 명이야? 다섯 명이지? 네. 그래, 다섯 명 여자 애기는 몇 명이야? 여자 셋. 여자 셋. 남자 애기 둘. 고추 하나 더 있어, 고추. 그래, 여자 애기 세 명에다가 남자 애기 두 명이지? 맞아, 네. 맞아. 꽃 하나는 아예 다 죽었어. 이거 그랬어. 그 모두 다섯 명이야. 하나는 아예 다 죽냐. 저승이 아예 없어. 그래, 너희들도 저승이 아직 못 올라갔잖냐. 그래, 엄마도 저승 올라가게 도와줄 것이야. 죽은 엄마도. 응? 내가 엄마 죽인 건데 뭐. 그러니까 인마, 왜 이 새끼는 새끼 엄마 죽이기 위해서. 이미 용신한 겸도사는 다 알고 있었어.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 알고 있어? 내가 태아령이에요. 그래, 임마. 알고 있어, 임마. 더 이상 이모 힘들게 하지 마. 알겠어? 그 너희들 이모 도와줄 거지? 이모, 내가 이모 은행에 돈 못 붙이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지금부터 약속을 해. 약속을 하면은 용신한 김도사가 너희들 재성이 올라가게 도와줄 것이야. 알겠느냐? 지금 이 시간부터 이모 밥 먹게 하고 은행에 가서 돈 5만 원 보내게 해. 그래야 너희들 재성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돈 못 부수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렇게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저승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 네. 올라가고 싶지 않아? 올라가고 싶어? 너희들 원관을 풀어서 저승에 올라가게 도와줄 것이야. 그리하면 너희들 좋은 곳에 가서 이승에서 못한 일들 다 할 수 있을 것이야. 알겠느냐? 영신한 견도사가 너희들 불 속에 넣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불 속에 넣는다고요? 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 반드시 말을 지켜. 알겠느냐? 불 속에 어떻게 넣어요? 너희들 삼지창이나 꽂아다가 불 속에 태워버리면은 영원히 저승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옥사자 불려서 지옥에 끌고 가게 할 거야. 너희들 지옥에... 저승사자가 있어요? 난 저승사자 봤다. 그러니까 이놈들아, 너희들 지옥사자 불러까? 지옥에 끌고 들어가게 할까? 아니, 무서워요. 어찌 알겠느냐? 용신한 김도사 말 들을 거야? 네. 저승에 올라 보내준다면은 저승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알겠느냐? 이모 아픈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임마, 네가 자꾸 힘들게 하고 있고 죽은 엄마가 자꾸 이모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저승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야.
알겠느냐? 지금 이 순간부터 이모 힘들게 하지 마. 알겠느냐? 약속 지켜. 이모는 애기랑 잘, 이모는 애기랑 사는 게 너무 부러워. 네, 이놈. 네이들은 이미 죽었고, 이모가 네이들 원가 하나를 풀었어. 저승에 올라가게 도와줄 것이야. 이모가 나 때문에 아프구나. 그래, 임마. 네가 자꾸 괴롭혔지 않느냐? 응? 죽은 엄마하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너 그 옆에 뱀도 있고 구렁이도 있어, 임마. 알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너 도와줄 테니까 올라갈 수 있겠느냐? 네. 그래, 고맙다. 지금부터 언니 밥 먹게 만들어. 이모 밥 먹게 만들어.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저 왔어요. 다시 정신. 여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듣고 있어. 네. 가만히 듣고 있어. 네. 너 뱀 놔봐. 네. 뱀 놔봐, 뱀. 너 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너 뱀 너는 언제부터 이 자수 몸속에 왔느냐? 1년 됐어요. 어디서 들어왔어? 어디서 들어온 거야? 분명하게 대답해. 남자. 남자 몸에서 들어온 거야? 네. 남자 몸에 있던 네가 남자 몸 안에 들어온 거야? 네. 1년 전에? 근데 너는 이 여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너 저 성관계에 맞지? 그럼 너는 지금 이 여자 몸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 갈 수 있지? 갈 수 있어 없어? 가고 싶어서? 섹스하게 없어? 그럼 너 지금 당장 빠져나와서 그 남자한테 다시 가? 아니면 저 생각 내 이놈의 새끼 정말로 못 가? 정말로 못 가? 뱀인 거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못 가? 뱀인 거 어떻게 하느냐?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알고 있느냐? 내가 누군 줄 알아? 모른다. 나는 김수로 왕의 왕가의 자손 용신은 김도사다. 테마사다. 알겠느냐? 이놈이 정말로 못 간다면 지옥사자 불러서 지옥에 끌고 가게 할 것이야. 어떻게 하겠느냐? 좋은 말 할 때 갈 거야? 지금 빠져나와서 다른 짐승한테 가. 알겠느냐? 알았어, 몰랐어. 원래. 그래. 그건 다 네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나갈 거야? 네. 그럼 너 지금 저승 올라가. 알았어? 네. 올라가. 너 구렁이 나와봐. 네. 너 구렁이지? 네. 구렁이 너는 언제 왔어?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 5년 넘었어요. 5년 넘었어? 네. 너 남자 구렁이지? 네. 그 5년 전에 어디서부터 왔어? 섹스 왔어요. 뭐라고? 섹스 왔어? 네. 그 섹스 어떤 남자한테서부터 왔더냐? 하지 마세요. 왜? 좋아하지면 안 될 테니.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못 간다고. 네, 이놈. 너 지금 이 여자 몸속에 있어. 빠져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못 나가? 개놈의 새끼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할 거야? 좋은 말 할 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내가 구렁인 거 어떻게 아느냐? 네, 이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너는 용신한 균도사다. 너희들 같이 죽어서 저승에 올라가지 못한 짐승 영혼들 저승에 올라 보내주는 용신한 김도사다. 알겠느냐? 직접 받느냐? 개놈의 새끼가 감히 나를 갖다가 우습게 하라. 우습게 보지 않는다. 나는 죽여버릴 거다, 그녀를.
개놈의 새끼. 내가 반드시 네 놈을 처단하기 전에 저 말할 때 내가 그냥 나올 거야. 우선 내려앉아. 여보세요? 네. 알지? 네. 본정신 놓았지? 네. 지금 내 몸에는 밴드 있고 구렁이도 있고 있다고 했지 내가. 네. 있다고 했어 없어? 있어요.